새로운 미니시에는 카드 긁는 걸 제일 좋아해요. 리뷰한다고 샀는데 아직도 50%는 갖고 놀기만 해요. 그리고 냉장고 비번은 1100일이에요. 팀쿡 생일 거든. 새 미니 뜯으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작은 버전의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SE 2세대가 출시되기 전에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던 미니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요 제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이제 화면 사이즈가 더 큰 12 시리즈를 많이 구입하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모두 크다 보니까 더더욱 작으면서 고성능 폰을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정발전에 애플에서 대여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마치 저의 첫 경험 같은. 솔직히 아이폰 12와 크기에서 오는 물리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노골적으로 급 차이를 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사용해본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이폰 7, 8, SE를 쓰시던 분들이 갈아탄다면 엄청난 업그레이드인 폰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0, XS, 11에서 갈아탄다면 엄청 색다른 느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즈는 아이폰 SE와 거의 비슷하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살짝 더 작은 정도이고 예전에 출시한 아이폰 5C와 비교했을 때는 12 미니가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133g, 아이폰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아이폰 12의 무게가 162g으로 얘도 가볍다고 느꼈는데 12 미니는 훨씬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 심지어 SE 2세대와 비교하더라도 더 가벼운 무게예요.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12 미니를 처음에 들었을 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재미있게도 12 프로를 쓰다가 12를 쓰면 정말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12 프로와 12 대비 가벼워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립감도 한 손에 쏙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시리즈 대비 가장 이제 사용하기, 컨트롤하기에도 가장 좋았고 특히 버튼을 누를 때도 측면 버튼을 누르기에도 더 편리하더라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카톡 뒤의 높이는 다른 아이폰과 모두 동일하지만 핸드폰 자체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바닥에 두었을 때 이 카톡 티의 차이가 다른 아이폰 대비 더 크게 다가왔고 두 손으로 타이핑할 때 손이 자주 부딪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손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12는 한 손으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두 손으로 쓰기에는 최적의 사이즈였고 12 미니는 한 손으로 쓰기는 편한데 두 손으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이즈였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손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 미니는 두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였던 것이죠. 보통 중국, 홍콩판은 물리 듀얼심이 들어갔지만 얘는 홍콩에서도 이심, 물리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외관은 진짜 크기에서 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솔직히 아이폰 12를 기대했던 부분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보통 플래그십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최하위 라인업, 가장 저렴한 버전은 하급 패널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6.1인치에서 5.4인치,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OLED를 사용한 것은 동일합니다. 사용하면서도 뭐 OLED에 급 차이가 난다 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던 것은 해상도, 다른 아이폰 시리즈에 비해 PPI, 크기 대비 픽셀 수가 더 많다는 것인데 같은 면적의 픽셀이 더 많다면 선명해 보이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했고 이것을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본 결과 제가 느끼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그게 체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체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뭐 게임을 하거나 고해상도의 영상 컨텐츠를 재생할 때는 그러니까 크기 대비 픽셀 수가 더 많으니까 더 선명하다, 요거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12를 리뷰하면서 이전 11 대비 화면 크기는 더 커졌는데 보여지는 컨텐츠는 더 작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비해 12 미니는 스크린 사이즈 대비 적당한 정도의 컨텐츠가 보여줬습니다. 지금 12와 비교하자면 여기 밑에 있는 요 한 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2 미니는
뭐, 이 정도면 좀 적당하다. 그냥 적당한 사이즈의 이제 컨텐츠를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홈 화면에서도 아이콘 배열 간격이 좀 미니는 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를 쓰기 전에 다소 걱정이 되었던 것은 기존의 6.1인치 같은 큰 화면을 쓰다가 요 미니를 쓰면 화면이 너무 작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또 엄청 작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작은 사이즈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마지노선인 듯한 느낌. 오히려 SE와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요 SE에 있었던 검정색의 베젤이 모두 날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디스플레이가 완전 시원해 보이죠? 이야, 이제는 이러한 베젤이 완전 두껍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미니의 베젤은 다른 시리즈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화면은 작은데 베젤의 사이즈는 동일하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껍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베젤은 더 얇았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안드로이드와 달리 아이폰은 아직까지 노치를 고집하고 있고 이 노치도 전 시리즈 모두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는 더 작아졌는데 노치의 크기는 동일하다 보니까 이 노치의 영역이 오히려 더 거슬리게 된다랄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위쪽에 있는 반은 그냥 좀 없다고 봐야 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노치 영역의 부분이 더 좁기 때문에 시계나 아이콘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이제 높이가 좀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는 느낌? 미니는 시계나 아이콘의 영역이 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노치가 더 크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을 할 때 약간 컨텐츠가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무조건 화면이 큰 게 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 사냥이 되는 게임은 화면이 큰 게 더 좋았지만 와일드 리프트처럼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은 화면이 오히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리즈보다 미니로 게임할 때의 만족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의 사이즈가 딱 보면 컨텐츠를 간단히 즐기기에는 괜찮지만 만약 영상을 많이 보는 유저분들이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미니 사이즈는 약간 추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과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입니다. 전 아이폰 12 시리즈는 A14 바이오닉을 탑재했고 만져보기 전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것이 스로틀링입니다. 다시 온도가 낮아진다면 다시 성능을 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긱벤치5로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첫 10회차까지는 싱글코어의 점수는 거의 일정했고 멀티코어의 점수가 점점 낮아졌는데 이상하다 싶어 20회까지 돌려보니까 싱글코어는 비교적 점수가 잘 유지되는 반면 멀티코어는 시작 대비 약 25%의 수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비교가 되는 12의 경우에도 싱글코어의 점수는 동일한 수치가 나오지만 동일하게 멀티코어의 점수가 점점 낮아졌고 12 미니와 비교시 확실히 미니가 더 빠르게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열도 재미있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봤을 때는 온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서로 1도 정도의 차이인데 전체적인 발열에 대한 면적은 미니가 더 넓었고 뒷면을 비교했을 때도 발열의 면적이 미니가 더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차피 빡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큰 화면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 미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컨텐츠를 즐기긴 하지만 그냥 기본 기능만 좀 이제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를 비교해봤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사운드 필드가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에 맞춰서 사운드 필드를 구성하고 비교적 화면이 더 큰 12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가서 요 정도의 사운드 필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12와 비교했을 때 스피커와 마이크 구멍이 모두 하나씩 작고 이것저것 컨텐츠를 즐겨보면 12 미니의 사운드 솔직히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는데 공간감이나 베이스가 12 대비 좀 약하다라는 것은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스피커의 모듈도 작지만 이 하우징이 작다 보니 울림통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저음이나 공간감 이게 물리적인 크기에서 오는 영향이 꽤 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맥북도 13인치와 15인치 아니 16인치와 비교했을 때 사운드의 퀄리티 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것도 크기에서 오는 단점인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가로로 게임할 때 이렇게 잡고 쓸 때 이게 위쪽 스피커는 가려지지 않는데 위쪽 스피커는 게임할 때는 가려졌어요. 스크린이 조금 더 큰 12를 잡으면 얘는 라이트닝 포트 정도까지만 가리는데 미니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스피커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니의 사운드 퀄리티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물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영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12 대비 배터리의 용량은 500mAh 더 작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 약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되지만 실사용 시 체감적인 부분, 아이폰 SE 2세대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이었고 12 대비 좀 빨리 빠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또한 초광각, 광각 모두 12와 12 미니 모두 물리적인 하드웨어 스펙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 솔직히 이거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12나 12 미니 모두 야간 모드나 디퓨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냥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보면 얘가 이제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락 스크린, 그게 이제 터치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대체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접지 문제가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러한 이슈는 케이스를 씌우고 강화 유리를 붙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락스크린에서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케이스는 있지만 강화 유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 해보진 못했지만 이 정도로 후기가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요 12 미니 시리즈에서 터치스크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모두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케이스나 강화 유리를 씌웠을 때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생기는데 저는 생폰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된다면 좋은데 만약 이게 안되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갤럭시 S20F인데 요것도 터치 오류에 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저는 오히려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터치 불량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애매해서 지금 사용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야, 딱 12 미니어 완전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거의 이제 카메라 부분 위쪽만 조금 남아있는 요 정도의 사이즈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딱 맞기 때문에 요 각진 디자인에서 오는 이제 그립감, 이렇게 잡았을 때 딱딱한 금속 소재가 아닌 동글동글한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립감이 더 좋았고 12에서 카드 지갑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만족감은 훨씬 더 컸고 오히려 맥세이프 충전기가 저는 더더욱 애매했습니다. 맥세이프가 그나마 가로로 잡고 게임을 하면서 쓰기에 좋은데 만약 이렇게 잡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거슬리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잡았을 때 맥세이프의 다른 시리즈보다 더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얘는 더더욱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미니에서는 맥세이프가 12W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맥세이프 악세사리는 아쉽더라고요. 사실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가 이상해서 그렇지 카드 지갑은 나름 써보면 괜찮고 이렇게 관련 악세사리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건데 12 미니는 맥세이프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나마 차량 거치대 맥세이프 액세서리가 나오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작은 사이즈인데 고성능 폰이 출시했고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미니만의 작은 컴팩트함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정말 정말 무게보다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실물로 봤을 때 12를 선택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12의 무게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12 미니를 선택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얘는 크기 대비 무게가 적당하기 때문에 미니 자체도 잘 나왔지만 저는 12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면 7과 SE에서 넘어가신 분들은 요 같은 사이즈인데 풀스크린에서 오는 만족도가 훨씬 더 클 것이고 다만 이러한 폰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얘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페이스 아이디가 안되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는 오히려 더 너프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 가장 최적인 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패드가 없다면 12 같은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폰이 더 좋지만 만약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이 있다면 12 미니와의 조합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기대한 것만큼 12 미니의 만족감이 뭐 12 시리즈에 비해 월등히 좋지는 않지만 대체로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선택할 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즈는 컴팩트한 게 한 손에 사이즈는 컴팩트해서 한 손에 들어온 거는 딱 좋은데 오히려 12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가볍게 나오는 바람에 손이 작은 게 아니라면 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